시식타이. 오늘은 소풍 갈 때, 등산 갈 때 간단하게 쌀 수 있는 깻잎 쌈밥입니다. 아, 소풍 기분이네. 네. 소풍을 왔는데, 뭐 비주얼 자체가 좀 심상치 않아요. 제가 데코 좀 해봤습니다. 나름 신경을 쓴 데코. 정말 소질이 없죠. 이게 지금 깻잎이잖아. 네. 깻잎 안에 지금 뭘 넣은 거야? 간단하게 베이컨 김치 볶음밥입니다. 아, 김치 볶음밥을 깻잎에 싸서. 네. 이렇게 이쁜 데코까지. 네. 부끄럽습니다. 자, 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박잎에 쌈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, 호박잎 쌈도 네.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. 데코가 포인트예요. 이게 지금 녹색에 빨간색 빡 들어가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, 이거 맛 한번 보겠습니다. 김치 베이컨 볶음밥에 네 깻잎 쌈밥 넣어봐야죠. 우리가 그냥 볶음밥으로 먹고 이렇게 먹으려면 좀 귀찮은데, 이렇게 딱 해서 도시락 싸다니고 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맛있네요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소풍 갑시다. 깻잎에서 아삭하고 이런 맛이 도시락으로 따뜻한데? 네. 이거 싸서 나갈까? 놀러가요! 깔끔하게 이렇게 도시락 싸서 간편하게 드시기에는 정말 별미네요. 출발! 출발! 지금 소풍 갑시다.